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고급진 내 생활의 일부분, 내 삶의 일부분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어쿠스틱 하드 케이스입니다. 밤 어쿠스틱 하드 케이스예요. 뭐 여러분들 그냥 뱀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전 그냥 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클래식 악기, 첼로 아니면 바이올린, 비올라 뭐 이런 클래식 악기에 사용되었던 고급 소재들, 이런 하드 케이스의 소재들을 사용해서 기타 케이스가 나온 거고요. 나온 지는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자,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얘는요, 가격대가 약간 높아요. 77만원.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하는 뭔가의 신개념 어쿠스틱 하드 케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뒤에 먼저 보시면요, 어쿠스틱 하드 케이스인데 스트랩 어깨끈이 있습니다. 숄더 어깨끈, 얘는 카라비너라고 보통 그런 암벽 등반 이런 데에 안전 장비로 쓰이는 튼튼한 이런 후크가 달려 있어요. 카라비너라고 한대요. 네, 이거를 빠지고 뭐 어깨끈에 달려고 있다가 훅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카라비너를 장착을 했습니다. 진짜 디테일한 면에서도 빠지지 않는 밤 하드 케이스 같고요. 여기 보시면 또 고무 마킹으로 전체적으로 감싸져 있는데 하드 케이스에 기스가 나지 않는 거를 않게끔 이렇게 보호하는 고무 마킹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디테일한 뭔가의 밤의 그런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스트랩 뒷면을 보시면요, 이것도 미끄럼 방지 고무판이 다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하드 케이스의 측면부와 하단 부분에도 미끄럼 방지와 방수 재질의 모든 고무 마킹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어디에 이 하드 케이스를 장착을 해도 여러분들 악기를 안전하게 모실 수가 있죠. 모실 수 있죠. 그쵸? 당신의 악기는 소중하니까요. 가볍고 튼튼한 케이스, 그리고 최적의 가치를 제공하는 밤 케이스고요. 전체적인 키로수는요, 3.2kg에 얘는 전체적으로 110cm에서 59cm로 상하가 이렇게 cm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폼 쿠션 그리고 서스펜션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악기 보관에 탁월하다는 점. 그리고 안쪽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전 세 개의 후크가 있어요. 근데 각각 후크마다 자물쇠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열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만의 악기를 정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죠? 안쪽을 눌러서 열면 짠! 저희가 미리 기타를 넣어놨는데요, 어쿠스틱 기타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무게가 나가지 않아요. 보통 하드 케이스 하면요, 무게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는 우선 가벼움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게다가 튼튼함이 ABS 에어렉스 폼의 세겹 구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내 이 어쿠스틱 기타가 약간 작다, 딱 맞물려지지 않는 느낌이 있으시면 여기에 이렇게 폼, 여분의 폼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다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빈 곳에 붙이시고 내 어쿠스틱이 흔들리지 않게끔, 네, 튼튼하게 이 안에서 보관이 가능하고요. 들고 다닐 때도 움직이지 않게 악기 보호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 특이한 게 여기는 액세서리 파우치가 여기 이렇게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케이블을, 뭐 얇은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튜너 같은, 아니면 스트링 같은 거 액세서리를 보관할 수 있게끔 저 귀여운 파우치가 여기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기 공간을 사용한다는 게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튼튼하고 가볍기까지 좀 가격이 약간 나가지만 여러분들 완전 구미가 당길만한 그런 스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안감이고요. 융으로, 얇은 융으로 다 되어 있고요. 서스펜스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악기 보호에 탁월한 그런 밤 하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밤 내부와 외부를 봤는데요. 역시 클래식 하시는 분들은 이
이 맘 케이스로 대동단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기타, 소중한 우리 기타도 마음으로 대동단결 해보시미 어떠신지요?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